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 이상엽 이사는 항공 섹터, 항공 테마를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또 항공에 대한 관심이 많네요. 오늘 시장에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좀 고르게 상승하지만 그래서 계속 좀 그 이제 중국에서 뭐 단기 비자 발급 그 이슈도 있었지만 그래도 좀 상승하고 중국 리오프닝이 그래도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서 또 이제 뭐 4분기 실적과도 좀 기대 있는 또 LCC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상대적으로 좀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이제 가져볼 수 있어서 네. 이제 뽑아 봤는데 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 달에,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번 주에 미국에서 좀 강했던 섹터가 있었어요. 특히 뭐 풍력도 강했지만 태양광 쪽이 정말 강했고요. 네네, 그리고 이 항공주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좀 계산을 해보니까 미국의 대부분의 항공주가 오늘 아침까지 7일 연속 상승을 했고 또 아메리칸 항공 같은 경우는 오늘만 9.7% 상승을 하기도 했지만 계산해보니까 최근에 거의 뭐 스트레이트로 해서 무려 40% 상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나이티드 항공은 전고점 수준까지도 상승을 하면서 야, 이거 항공주가 굉장히 미국 쪽에서도 지금 굉장히 뜨겁구나라는 거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 또 지금 국내에 여행객 수가 굉장히 뭐 국내만이 아니고 뭐 글로벌 지금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죠. 네, 여행객 수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다 보니 이 여권 창구가 겨울 대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MC님은 지금 여권 뭐 만기가 끝난 건 아니신가요? 저는 그 전에 미리 만들어 놔가지고. 아, 그러시군요. 네, 저는 언제든 갈 수 있습니다. 네, 좋으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권을 이렇게 확인해 보지도 최근에 안 했어요. 그쵸, 근데 안 들여다보긴 했죠. 네, 그래서 최근에 한 2, 3년 동안 이제 들여다보니까 이제 만기인 거죠. 이제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진짜 실질적으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 교체를 해야 되고 그쵸. 그래 나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끝나 있네 나 올해 중에 언젠가 가지 않을까 이런 잠재적 수요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관련된 그런 뭐 민원실이 굉장히 바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그 여권을 찍는 쪽이 어디냐고 하면은 네, 한국 조폐공사 네 거기도 지금 뭐 업무가 굉장히 과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실질적인 그런 이제 실무단에서는 굉장히 체감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수치도 좀 나오고 있는데 지난달에는 12월 국제 여객수가 코로나 전 2019년 12월 대비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50%를 넘어서 53%를 회복했기 때문에도 좀 이제 항공주 쪽은 뭐 이게 좀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좀 관심이 필요하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갖고 왔는데 좀 몇몇 종목 흐름을 항공주들 네. 볼까요? 네네. 그래서 우리도 많이 올라왔나요? 네네. 그래서 대한항공이 지금 3.4% 상승하면서 좀 주요 이평선에 좀 부딪히는 모습이긴 한데 그래서 한 24,500원 그 이상 강하게 돌파하고 안착하는 흐름이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시아나항공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데 좀 뭐 거래량이 터진 것도 아니고 약간 횡보성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에어부산이 지금 여기는 이제 기관 수급이 없지만 바닷권에서 이제 대량 거래가 이제 터지면서 올라왔는데 그 중심에 기관의 수급이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에어부산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좀 올라온 종목군들을 보면은 그 중심에 기관이 있고 또 기관 입장에서는 또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도 항공주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두 가지만 더 봐보면은 제주항공은 지금 보면은 12월 말에 여기 갈색선, 검정색선이 이제 장기평선이죠. 200일선, 240일선을 돌파 못하고 조정이 나온 것보다는 가격적인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그래서 횡보성 성격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 최근에도 눌리곤 있지만 240일선과 여기 장기평선 돌파 여부는 계속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TA항공도 참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최근에 좀 상승률로 따지면 TA항공이 좀 많이 올라와서 조금은 좀 주춤하는 모습도 좀 확인할 수 있어서 좀 항공주에도 좀 등락은 조금 뭐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항공주들, 대형주들은 뭐 아직 시세가 많이 나오지 않았고, 이제 LCC, 중소형 항공주들이 조금 이제 시세를 보였고, 그런데 오늘 미국 시장, 뭐 최근에 미국 시장에 항공주들 말 설명을 해주셨지만, 최근에 뭐 40% 뭐 전고점까지 도달하는 그런 좋은 흐름이 나왔으니까, 우리도 시간차를 두고 좀 비슷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항공주가 여러 가지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 이상엽 이사님의 최선호주, 탑픽은 어떤 걸 고르실 건가요? 올해 들어서
하루도 빠짐없이 연기금이 매수하고 있는 제주항공에 대해서 네,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올해 들어서 하루도 빠짐없이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것 수급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LCC 관련돼서는 이제 4분기 실적 굉장히 중요한데 4분기에는 BEP 달성하고 올해 1분기 가서야 좀 이제 흑자 전환 기대감이 있는 좀 늦어지는 회사도 있지만 제주항공은 이제 4분기부터 흑자 전환 기대감이 있다는 게 좀 빨리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게 또 포인트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제주항공이 국내선 점유율이 이렇게 높은지 저도 이제 최근에 알았는데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최근에 수치 발표됐는데 2022년까지 그러니까 3년간 국내선 점유율이 1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점유율이 18.2%를 기록하면서 제주항공 정말 국내선 많이 이제 이용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고 그리고 12월 국제선이 제주항공 얘긴데요. 19년 12월 대비해서 70%를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네. 앞서서 말씀드릴 때는 53% 회복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주항공은 무려 70% 회복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좀 이익단이 좀 올라올 수 있겠구나라는 거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할 것 같고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은 매수는 14,700원, 매도는 16,500원, 손절 가격은 14,000원 이제 제시해 드리겠고요. 뭐 조금 전에도 이제 차트도 봤지만 네. 장기 평선 돌파 여부가 좀 그 부분을 좀 중요하게 좀 보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항공주를 앞으로 좀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이상희 이사 의견을 주셨는데 연기금이 제주항공을 열심히 좀 담고 있다. 이 포인트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주항공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질문 드리면 오늘 뭐 항공주 뭐 이런 이야기 전반적으로 했지만 큰 시장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어쨌든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라는 건 느껴지거든요. 네. 이러면서 뭐 연준이 금리나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를 늦춘다거나 아니면은 연말에는 좀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막 희망 회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시장이 올해는 좀 괜찮을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나오던데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지수가 이제 뭐 2,400 수준까지 올라왔고 네. 또 참 반도체가 경기에 굉장히 가장 민감한 섹터이긴 한데 좀 부정적 국내 증권사보다 부정적으로 봤던 외국계 증권사가 좀 빠르게 매수를 하고 있는 것도 좀 긍정적인 것 같고 또 외국인이요 작년에 국내 시장을 한 6조 8천억 원을 매도했어요. 그런데 그렇죠. 어제까지 외국인이 한 2조 3, 4천억 원을 매수하고 있고 오늘까지 포함하면 거의 또 한 2조 한 7천억 정도. 그러니까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좀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도 살펴볼 수 있겠고 또 이제 일각에서는 뭐 자료도 좀 확인해 제가 해봤지만 미국의 실적이 1분기가 저점이다. 그래서 돌아선다. 그리고 뭐 OECD 경기 선행지수도 돌아설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참 1, 2개월 좀 이렇게 발표되는 지표도 좀 긍정적인 부분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큰 전망도 한번 또 이상희 이사에게 들어봤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상희 이사님이 좋은 인사이트 주시고 종목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